안녕하세요. 올드송 기타입니다. 나성에 가면 34, 35페이지를 펴시면 기타는 류주석 씨, 노래는 김효진 씨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네, 새샘 트리오의 원곡 버전도 예전에 많은 사랑을 받았었지만 이 얼마 전에 영화를 통해서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다시 쓰이면서 젊은이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았었던 받고 있는 예, 나성에 가면은 어떤 코드들이 필요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을 보세요. 먼저 C A 마이너 D 마이너 G7 C7이 나오네요. 네, C에서 네, 새끼손가락을 하나 3번 줄을 이렇게 누르니까 C7이 됐습니다. F G 네, 리듬은 전형적인 고고 리듬 셋, 넷 요런 리듬인데요. 고고 리듬은 정말 그 악센트, 강세가 가장 어떤 리듬보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빠른 곡인데 강세 그 강약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밋밋한 리듬이 없을 것이고 그만큼 시끄러운 리듬도 없을 수도 있어요. 예,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강세를 주의해서 연주하시기 바라고요. 네, 1프렛에 카포를 채우고 연주하세요. 원키는 C샵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 카포를 첫 번째 프렛에 채우고 연주를 하면 나오는 소리는 C샵이 되기 때문에 원키하고 같은 음으로 노래를 또 연주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같이 연주해 보실까요? 네, 나성에 가면 고고 리듬의 기본 패턴을 두 마디로 전주를 하고 바로 노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사랑의 이야기 담뿍 담은 편지. 나성에 가면 소식을 전해줘요. 하늘이 푸른지 마음이 밝은지. 즐거운 날도 외로운 날도 생각해주세요. 나와 둘이서 지낸 날들을 잊지 말아줘요. 뚜루뚜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함께 못 가서 정말 미안해요. 나성에 가면 소식을 전해줘요. 안녕 안녕 내 사랑.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사랑의 이야기 담뿍 담은 편지. 나성에 가면 소식을 전해줘요. 예쁜 차를 타고 행복을 찾아요. 당신과 함께 있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 어울릴 거야. 어디를 가도 반짝거릴 텐데.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함께 못 가서 정말 미안해요. 나성에 가면 소식을 전해줘요. 안녕 안녕 내 사랑.